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건희 여사의 광주 방문을 강곡히 요청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요. 대통령이 순천만 그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순천에서 광주 전남 지역 정치인들, 기업인들, 사회단체 대표들 40여 명과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소가 장소인 만큼 전라남도 순천이었던 만큼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 행정가들이 많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주최 측이죠. 노관규 순천시장 뿐만 아니라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가 지역구인 검찰 출신의 소병철 의원도 있었고요. 광주에서 온 강기정 시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찬이 끝나갈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여기까지 멀리 오신 강기정 시장, 그 다음에 이곳이 지역구인 소병철 의원 두 분이 좀 말씀하실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이크를 건네주면서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잡은 강기정 시장이요, 4월 7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될 것 같네요.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님이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행사도 빛나고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만약 그날 일정이 안 된다면 행사 기간 중에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차례 아주 강곡하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광주 비엔날레는요, 어떤 행사냐 하면요, 일단 비엔날레라는 단어가요, 이태리어입니다. 이탈리아어인데 2년마다 영어로 바이애뉴얼이 이탈리아어로는 비엔날레인데,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 미술 전시회 같은 국제 미술 행사, 이런 거를 비엔날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광주 비엔날레는 1995년에 시작돼서 올해가 14번째, 14회째인데요. 이게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광주 일대에서 94일 약 석 달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미술적 뭐 이 전시 기획 나름대로 상당한 일가견이 있고 거기서 나름의 업적도 쌓은 적이 있고요.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도 타다하고 만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주는데, 대통령 부인인데다가 전시기획자, 미술 전시기획자 출신인 김건희 여사를 거기에 꼭 좀 와주시라. 4월 7일 이 개막식도 오시면 제일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행사 기간 중에 언제라도 방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 이렇게 강기정 광주시장이 강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 정도까지 강곡히 요청하니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만약 개막식 당일 참석이 어렵다면은 행사 기간 중에 가급적 빨리 방문하는 것으로 조율을 해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강기정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이제까지의 행적을 보면은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강기정 광주시장은요, 전남대학교 1982년 입학한 이른바 86 운동권 출신 전남대 삼민투 위원장 출신입니다. 민주당에서 17대, 18대, 19대 3선 의원을 지냈고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바가 있는데 이 강기정은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거 휘두르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이거 휘두르는데 일가견이 있어서 주먹질을 동료 의원들에게 여러 번 했었죠.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한나라당의 김성회 의원, 육사 출신, 대령 출신인데 등치도 아주 좋고요. 강기정보다 키가 큰데 강기정이 그 당시에 18대만 하더라도요. 동물국회 해갖고 뭐 몸싸움이 있고 그럴 텐데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가 김성태 의원한테 한 대 제대로 맞고 완전히 뻗어버린 그런 적도 있고요. 하여간 이 주먹 쓰는 게 좀 안 좋다 해서요. 또 국회 그 방어원들 주먹질 한 적이 있죠. 그 김성회 의원 그 사건뿐만 아니라 국회 방어원 폭력 사건도 있고요. 저도요, 이 종편이 탄생할 때 그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기정 그 의원에게 얼굴을 가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이 주먹 버릇이 안 좋은 이런 그 강경파 운동권 출신의 강경파 이런 정치인인데 이 강기정이 어떻게 해서 이 김건희 여사를 꼭 좀 와달라고 했는가. 더군다나요,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쪽에 호남 총괄 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래갖고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데 앞장섰어요. 공격수로요. 지난해 초에 대선을 얼마 안 앞두고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후보 부인을 넘어서 아주 강력한 비선 실세다 이렇게 나를 세우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것인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참석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일까? 첫 번째, 아주 순수하게 보자면요, 이 흥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요, 이 광주 비엔날레 1995년 첫 번째 행사 때는 100만 명 이상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줄어요. 더군다나 이게 좌편향의 그 정치 이념 작품 이런 것들을 막 내고 하면서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좌우를 넘어서 그냥 다들 사랑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정치 편향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게 2014년 광주 비엔날레 좌파 화가인 홍성담이라는 사람이 세월 5월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광주 5.18 때 희생된 사람들이 세월호 침몰한 세월호를 들어 올려서 학생들과 일반인 승객들을 구한다는 내용 그런 것을 화폭에 담은 세월 5월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때 전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등장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도 받고 그래서 주최 측으로부터 전시 유보 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좌파 미술가들이 반발을 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1995년 첫 번째 행사는 100만 명 이상이 왔는데 이게 5분의 1 토방이 나왔고요. 한 2014년 이럴 때는 20만 명뿐이 안 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국고 보조도 좀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강기정이 김건희 여사의 참석을 간곡히 부탁한 배경 순수하게 보자면 이 행사의 흥행을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오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그쪽 호남 쪽 또는 뭐 민주당 쪽 좌파 쪽 이런 사람들만의 반쪽 행사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 더군다나 전문가 미술 전문가 김건희 여사가 오면은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행사하고 또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한번 초청하면 2년 후에 또 해야 될 텐데 그때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정치적 계산 때문에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강기정 시장은요, 이 자리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 표시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광주에 AI 영재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줬다.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서 광주에 AI 영재 고등학교 설립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꾼 주먹꾼 강기정이 이제 광주시 살림을 책임진
행정가가 되니까 이제야 뭐 늦게 철들어서 뭔가 이제 실용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변신한 게 아닌가. 아주 좋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집어넣게 못 준다고요. 과연 그렇게 주먹 휘두르기를 좋아했던 강기정이 이렇게 온순한 행정가, 실용주의자로 바뀌었을까.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뭐가 있는가? 아, 그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라임 사건입니다. 라임 사건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1조 5천억 원의 저 피해액, 뭐 천문학적인 피해액이죠. 피해자만 해도 뭐 5천 명이 넘고. 그래서 이게 수사가 진행됐어요. 수사가 진행되다가 사실상 그 중단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김봉현이 얼마 전에 도주했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징역 20년인가 뭐 지금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김봉현이, 라임의 전주인 김봉현이 정치권 로비한 그게 나왔는데, 그게 요번에 이제 기동민이 뭐 수천만 원 받았다. 수천만 원 받았다. 그 다음에 양복도 수백만 원짜리 받았다.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강기정이었어요. 강기정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당시에 김봉현이 자신의 고향 친구인 지역 언론인 이강세. 근데 이강세가 지역 언론인이고, 거기 뭐 그 광주 KBS인가 MBC인가 뭐 사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강기정하고는 안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봉현이 그 이강세에게 5천을 줬고, 이강세가 그거를 강기정에게 전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강기정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는가 뭐 하다가 이게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묻혀버린 건데, 지금, 그 김봉현이 다시 잡혔죠. 그 다음에 추미애가 없애버린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하고, 이게 서울 남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임 사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기정 입장에서는요, 뒷골에 안 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제대로 수사하면, 나 이걸로 끝나는데. 예, 요번 뭐 시장, 작년 6월 선거에서 됐으니까, 이제 채 1년도 안 됐는데, 그 수사 제대로 돼서 내 형사처벌 받으면 나 그냥 골로 가고, 또 감방에 가야 되고, 정치 생명 끝나고, 뭐 등등 뒷골이 당기니까, 이거 뭐 김건희 여사라도 이 광주 비엔날레에 초대를 해서 여러 가지로 성심성의껏 극진히 잘 이렇게 대접을 하고 모시고 하면은 내가 그런 거로부터 약간 좀 뭔가 뭐가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포석으로 김건희 여사를 광주 비엔날레에 초청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강기정이 흥행을, 이 비엔날레 행사에 흥행 성공을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중앙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방자치라지만 중앙정부의 협력 없이는 광주처럼 이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이런 도시는 뭔가를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김건희 여사의 광주 방문을 간곡히 요청한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그건 그거고, 아니 광주시장이 공식적으로 광주 비엔날레 그렇게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간곡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가시면 되는 거죠. 가서 광주 시민들에게 아주 따뜻하게 대해드리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그러고 오면 그게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라임 수사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수사죠. 김건희 여사 거기 뭐 광주 초청해줬다고 뭐 봐주고 그런 게 뭐 말이 됩니까? 라임 수사는 라임 수사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또 눈에 띄는 게 그 이제 만찬 자리에서요, 천하람이 고향은 대구인데 자기 뭐 정치 도전을 해보겠다고 전남 순천갑의 그 당협위원장 지난번 총선 때 나갔다 떨어졌는데, 천하람도 이 만찬에 참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천하람을 보고 악수하고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한 말이 있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고생했다. 아, 등을 두드리며 고생했다. 이렇게 덕담을 해줬다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